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영광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알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 앞길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리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200만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게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것이 바로 죄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더니 바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부활 때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는 믿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그 죽은 오빠가 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은 오히려 못 믿고요. 먼 미래는 믿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거 믿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믿고 거기서 영생을 얻을 거를 믿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그 죽은 자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 갖고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84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850명이 있는데 어디 한 사람이 이렇게 싸울 거를 생각하겠습니까? 이 번제될 이 동물을 이 번제물을 놔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너네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바알 신에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알 신한테 기도하는 거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번제물을 태우기 원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막 피를 흘리고요.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 신이 응답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엘리야가 돌리는 거예요. 야, 너네 신이 좋은가 보다. 좀 크게 외쳐라. 너의 신이 저기 어디 잠깐 마시러 갔나 보다. 거기까지 좀 멀리 가서 모셔오든지 해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놀려도 말을 못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떠한 그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종됨을 지금 나타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하루 종일 했는데 불이 안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벌벌 떨 때 그들을 칼로 다 멸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멸했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욕을 했을 때 아무 누구도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며 성령에 감동받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그거를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네.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런 거야. 네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개죠. 내가 너를 개로 알아서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바로 한 방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멸하시고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골리앗이 목이 잘리니까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 떨었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되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이 벌벌 떠니까 그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멸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다윗, 한 사람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복이 있는 자는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과 하늘나라가 있는 것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주신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 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끝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알고 끝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무엇을 삼아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이 땅의 것들에 얼마나 쓸데없이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라. 영생한 곳 하나님과 그의 버르신 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창조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하늘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조 창조는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 중에 하나가 루시엘인데요. 루시엘 루시엘에 속한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들을 가둔 곳이 바로 예,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천지 만물 우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곳에 가두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가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가? 하늘에다가 땅에 찍힌 자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들의 졸개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타락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 여섯째 날에 바로 모든 사람이 살 조건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에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놔두고 너가 모든 남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안전장치인데요. 너가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안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임으로 할 수 있대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이름은 너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너의 생명을 잡고 있는 생명의 주가 있다는 걸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생명과실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담이 먹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고 원죄를 졌더니 그 다음에 바로 가인이 마음 가운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본죄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죄를 본죄. 근데 그 본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속이 이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나오는데 그걸 눌러야지.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하나님이죠.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 번씩 더. 근데 그거를 터뜨리면 짐승이고 그걸 누르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특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절제. 절제는 내 마음에 막 속이 터지고 막 그런데 그걸 내가 절제할 줄 알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걸 못한 거야. 막 안에서 부글부글 보는데 그걸 절제 못해가지고 길거리에 돌멩이 갔다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자, 원죄, 본죄, 자범죄. 우리는 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끊긴 거를 바로 원죄라 끊게. 생명줄이 끊겼다. 끊겨.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긴 상태로 태어나는 거 왜?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이 말씀으로 연결됐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끊긴 거예요. 이게 생명줄이 끊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탄생됐으며 그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100살이 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전도하기 전에는 누가 전도하고 누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끊긴 거를 우리가 전도함으로 다시 연결시켜준다니까요. 얼마나 전도가 위대합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올라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했더니 아마 내일 혹시 시간 되면 저기 또 산타모니카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세요. 산타모니카로 아침부터 싹 가가지고 여기 산타모니카 이 대학 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서 전도주도 주고 외치기도 하고 또 전도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인생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뭘까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귀하구나. 아멘. 하나님과 끊긴 거를 연결해 주는 게 귀하구나.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한 뭐라서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가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힘쓰기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에 힘썼으며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책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라는 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회사 일 잘하는 것도 전도하면 내가 일을 잘하면은 사장이 생각할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성실하고 일을 잘할까. 기초사 해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또 밖에 나가서 외침으로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창조했느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요시엘이 루시퍼가 됐고 바로 사탄이 됐는데 마귀가 됐는데 그들의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바로 땅이야. 땅. 왜? 이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땅에 찍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들은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할까. 그래서 유혹하는데 뭐로 유혹하느냐? 먹는 거로.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두려우니까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요 세 가지 죄를 짓게 해서 이 땅에 그냥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먹는 거는 육신의 정욕. 인정받고 싶은 거 뭐냐?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요거, 이 우상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들이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부처상이 막 그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능력 있어 보이는 거 그게. 근데 교회 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들어. 이게 도대체 뭔가. 큰 금으로 된. 그래서 이 출애굽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든 금송아지. 그 동물 중에 제일 쓸만한 동물이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플러스 이 땅에서 제일 쓴만한 게 금이잖아. 그러니까 송아지 플러스 금을 하니까 금송아지 나와버린 거야. 그게 우상. 저게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그것을 바로 안목의 정형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를 통하여 이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돌로 떡 만드라. 그쵸? 이건 뭐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고 사람들이 박수치잖아요.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마귀한테 받는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흙에서 나서 맨날 생각하는 게 죄고 맨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적인데 사탄마귀 귀신의 유혹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시험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시험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요즘 모세를 안 오게 안 보이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젊고 또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더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어려워하면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하늘, 하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하늘의 마음, 위의 것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사탄마귀 귀신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그래서 싸우게 하고 그래서 맨날 이 경 이게 들어가 지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주셨는데 뭐냐?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로 가려면 심리를 가고 그러면 싸울 경우가 있다면서.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데 사람들은 그 무기를 안 써요. 그게 굉장히 큰 무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랑 엉기질 않습니다. 아니 밤치면 여기도 뭐 엉겨요. 그 사람 다 때렸을 때 내가 또 때려야 엉기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가 뺏으려고 그러면 나 더 뺏어야 또 엉기는 거고. 그가 나 명령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해야 그냥 여기서 엉기고 여기서 그냥 죽고 살고 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엉기지를 않기 원하시. 거룩하다는 건 뭐냐?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걸려서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부터 계속한 게 그 구별된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이렇게 계속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 땅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온전히 너희의 마음을 하늘의 것들을 구함으로 하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함으로 요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을 치시는 거야. 인을 성령으로 인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인을 받아야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신앙생활에 사탄마귀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쟁반에 잘리면서도 할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목자리를 순교한 겁니다. 시편 34편에는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이사야가 의인이고요.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욥. 그리고 바울. 예수님. 의인이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냥 도망다니고 맨날 다이트 맨날 도망다니고 바울도 맨날 이 그 돌에 맞고 욕 먹고 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이 따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9편에 시편 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69편 3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가라였으니 내가 지치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그냥 뭐 또 무너져야 돼. 또 서울에 매장도 해줘야 되고, 원수가 머리카락까지 많은 거, 여기 가도 원수, 저기 가도 원수.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멸했고요. 그리고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줬고,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럼 뭐하러 이런 걸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가만히 집에 있어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편안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인정받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유대인에게 40이 한 해 감안매를 5번, 그러니까 39번을 39번을 야 저도 학교 다닐 때 숙제 하나가지고 맞았는데 그 한 5번만 맞아도 힘든데 39번을 5번만 했대요. 와,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이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의 삶을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게 바로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그런 시를 썼어요. 시편 69편에. 그렇게 하더니 또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네. 열심히 나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웃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나? 7천명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천명들이 용감히 나오질 못하지만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그런 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종이 나와야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것을 테이프를 끊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난 것 같이,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이 840명의 이 바알 세자를 멸하니까 이스라엘 7천명 그 일어나는 것 같이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수많은 기도자들이 일로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여기 모이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부르고 7천명이 모여서 300명이 기도하며 7천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시고 비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사모하고 누가 그것을 기도하며 누가 그것을 감당할 합당한 자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셔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한때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고 늦은비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구원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 있는데 바로 일곱 인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와요.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요거 세 개 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볼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에베소의 교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성모나 교회 뭐라 그랬어요? 너가 그 가련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가 부여한 자로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 천상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이집트 장로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찬양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섞여 있으므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막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요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일단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나라.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고. 그래서 19장에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가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19장에.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있어요. 21장, 2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곱 인이, 인은 뭐냐? 바로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호. 이렇게 두루마리 착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착자가 있었는데 일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개까지 인을 떼봤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 일곱 개 인을 떼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다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뗄 때마다 어떤 그냥 신호만 보여주는 신호만. 그래서 하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를 이런 신원의 주기를 하십니까? 여섯째 말 때는 어떤 그 징조, 하늘의 것들 떨어지고 그리고 땅이 말려가는 그런 징조를 보여준 거죠. 어떤 핵분이 된 건 아니에요. 여섯 번째까지는 핵분이 아니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일곱 개를 떼야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떼기 전에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왜? 요게 떨어지기 전에 테이크 오버, 하늘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은 여섯 개 인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첫 일곱 번째 인이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 전도를 해서 죄상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는 그 마지막 인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8장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지금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상하다. 말세라 그러는데 정말 근데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냥 조용하잖아요. 제가 LA에서 막 외치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 참 이게 마지막 때인데 왜 이렇게 외치는 자도 없고 열심히 내는 자도 없고 근데 제가 일부러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바로 그때 이 계시록 8장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전도하고 만일 오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추수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전도예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전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지막 때인데 조용하냐 뭐 이렇게 아 그럼 세상 일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전도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기회를 사심으로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도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곱 일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곱 나팔이 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여섯 번째. 네 번째까지는 바로 3분의 1씩 합니다. 땅과 광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씩 사는 게 네 번째 나팔까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그 짐승의 편을 받은 자가 종기가 나야 마이에 해를 받아요. 예.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므로 2만 만의 군사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인까지,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딱 불면은 그때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접을 맞으면 안 돼요. 그 대접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퍼붓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곱 번째 나팔 때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팔까지는 뭐냐? 바로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표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다음 전쟁이 준비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딱 불면 우리는 올라가고요. 그때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 대접이 바로 마지막 남아있는 땅 전체가 땅 자체가 해를 받는 거예요. 첫째 대접. 두 번째 대접이 이 바다에 남아있는 게 해를 다 받는 겁니다. 세 번째 강에 남아있는 게 해를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 대접이 떨어질 때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또 해 받는 거예요. 요 때도 그런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그리고 여섯 번째 동일하게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전쟁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일곱 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은 끝나는 시간이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려 볼게요. 그림이 저 좀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그림이 요것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지금 일곱 인이 있어요. 일곱 인이 있는데 일곱 번째 인에서 여기서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여기에서 바로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끝나는 때와 일곱 나팔이 끝나는 때가 끝나는 때는 다 같은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인과 일곱 이 나팔과 대접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 구조는 어떻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힘들어 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 이제 오늘 말씀이 창조와 타락과 바로 구원과 심판인데 그래서 이 심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심판을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접이 떨어지기를 우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롯의 가족을 옮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막 사방팔방에 파리, 모기 뭐 이런 이로 이 재앙을 줬는데 그때 고센 땅은요 그런 해가 없었어요. 아멘. 고센 땅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고난과 환난이 뭐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도 마지막 이제 그 출애굽의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그 피로 이제 할 때도 뭐예요? 그 피를 바르는 집에 장자는 살고 피로 없는 집은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냥 아무나 다 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인들도 좀 해주세요. 아까 하던 찬양대로 요 시간대에는 좀 나와가지고 아까 했던 거 중에 가장 좀 빠른 거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